아, 그리고 눈썹이식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잘합니다, 이게.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눈썹하고는 우리가 성장 주기가 달라서 얘는 빠르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잘라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우입니다. 눈썹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썹 이식 직후에는 빠질 수 있어요. 모낭이 들어가서 피부에서 생착하기까지. 그러니까 모발 이식의 원리죠. 우리가 모발을 이식한다는 거는 이렇게 뽑은 머리를 이식하면 안 나요. 왜냐하면 그거는 줄기만 빠져나간 거지 뿌리가 같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발 이식할 때 모발을 뽑는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이식한 게 아니라 안쪽에 우리가 아주 조그마한 드릴로 모발 뿌리를 하나씩 캐내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모발 뿌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뿌리가 안착이 되고 11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11일에서 12일. 11일, 12일 전에는 혹시나 이 줄기를 잘못해서 우리가 푹 뽑게 되면 이 뿌리까지 딸려 나올 수가 있어요. 뿌리까지 딸려 나오면 걔는 이제 안 나요.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일, 12일 정도까지는 주의를 해라. 2주 정도면 좀 더 안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주 정도는 모발이 빠지지 않게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이걸 실험을 했거든요. 며칠째까지 뽑았을 때 머리가 안 나게 될 것인가? 근데 12일째부터는 났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12일이 지나서 뽑으면 뿌리는 남아있는 거죠. 이 줄기만 쏙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뽑을 필요는 없겠지만 초반에 우리가 2주 정도는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2주가 지나면 완전 생착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내 눈썹이 돼서 이제 머리가 막 그 눈썹이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는 뽑아도 다시 납니다. 우리가 수염이나 머리카락 뽑아도 사실 다시 나잖아요. 물론 좋을 건 없습니다. 자꾸 반복하면 견인성 탈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지만 어쩌다 실수로 잡아당겨져서 뽑히거나 잘렸을 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기 눈썹입니다. 그러니까 생착이 된 건 그냥 완전히 자기 눈썹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식된 눈썹이기 때문에 내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처음에 한 2주 정도만 긁히거나 부딪히거나 뽑히지 않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달라요. 완전히 눈썹이 없는 분이 있고 정말 끝에만 좀 하면 되면 되고 오늘 제가 뭐 눈썹 이식 한 분은 여기 끝에 한 50개씩 정도밖에 안 했어요. 하나도 없는 분은 잘 없을 테니까 보통 끝쪽을 진하게 하거나 안쪽을 선명하게 하거나가 제일 흔한데 이런 거는 한 100개 정도 안팎이 될 거고요. 근데 눈썹 전체 밀도를 높이거나 이런 거는 한 눈썹당 한 200개 이상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검은 머리였겠죠. 처음에는 검은 머리인데 그게 우리 머리도 변하잖아요. 흰머리로 나이가 들면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저희가 다 뿌리를 보고 이식하거든요. 흰머리는 웬만하면 쓰지 않아요. 특히 눈썹에는. 잘 보이는 앞머리나 눈썹에는 흰머리를 진짜 빼고 쓰는데 그 흰머리가 변한 거죠. 그거는 아마 채취된 곳에 그냥 뒀었어도 흰머리로 바뀌었을 거예요, 조만간. 우리 머리선을 따라서 앞쪽 라인과 목덜미 이렇게 따라서 이런 부분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요. 근데 눈썹은 가는 모발을 써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귀 위쪽이나 귀 뒤쪽에서 많이 채취를 해서 쓰거든요. 그쪽 눈썹 쓸 때는. 근데 제일 먼저 흰머리로 변하는 곳이에요. 제일 먼저 흰머리로 변하는 곳이랑 의미 없으시지만 그 흰머리는 그냥 뽑으셔도 됩니다. 그냥 뽑아서 없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염색하셔도 돼요. 아, 그리고 눈썹 이식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잘합니다, 이게.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눈썹하고는 우리가 성장 주기가 달라서 얘는 빠르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잘라주셔야 돼요. 이게 눈썹을 한 2주? 2주 정도 한 번 정도는 다듬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눈썹 이식하면 눈썹이 머리카락 속도로 자란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 댓글 답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